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꼭 좀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소리 낼 때 내 어깨는? 이라는 주제입니다.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색소폰을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전신 거울, 내 몸 전체를 보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 그 환경이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부는지를 계속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악기를 불 때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진단해 가면서 연습할 수 있어서 참 거울,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는 연습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할 때 이제 거울을 보셔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내가 이렇게 악기를 불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. 이 어깨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될 수도,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숨을 이렇게 꽉 이렇게 좀 호흡이 떴다 그래요. 호흡이 항상 이렇게 다운돼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뜬 상태로 악기를 이렇게 부시는 거죠. 긴장하시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경직이 되시거든요.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 어깨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. 내가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서 무언가에 힘을 주고 악기를 분다고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는 뭐냐면 소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삑사리가 나거나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?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소리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색소폰을 이렇게 불 때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? 내가 소리를 낼 때 아니면 막 이렇게 하거나 그냥 내가 숨 쉬듯이 숨 쉴 때 어떻게 해요? 막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굉장히 몸에 안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색소폰을 하실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, 아 어깨, 아 내가 이렇게 어깨 편안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힘 빼고서 한숨 쉬듯이 이런 느낌으로 항상 어깨를 유지를 해주시고 내가 편안하게 호흡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떠있지 않고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아래로 향해서 쫙쫙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소리도 풍성하고 시원시원하게 연주가 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셔서 고쳐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강의를 만들어봤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좀 꼭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